영호 호두 간식 줄래? 간식 줄 거야? 잠깐 기다려봐. 여기다가 이렇게 이렇게 줘, 이렇게. 먹어, 하면서. 이렇게? 여기다 내려놔. 호두 기다려. 호두 기다려. 너 빨리 먹었어, 너 지금. 다시? 자. 호두 살살 먹어, 그래. 영호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집니다. 호두가 더 즐겁게 놀 수 있도록 간식도 다양한 방식으로 제공하는데요. 영호 여기다가 이거를 이렇게 넣어봐, 이렇게. 이렇게 넣어봐, 영호가. 응, 앉아서 해. 요즘 호두의 간식 담당으로 적극 활동 중이라는 영호. 호두 먹어, 해봐. 혹시 놓치는 간식이 있을까 눈을 떼지 못합니다. 호두가 먹었어? 집안 소품을 활용해 먹이 장난감을 직접 만들어주기도 하는데요. 인심 한번 넉넉하죠. 여기다가 몇 개만 먼저 먹으면 안 돼요. 영호가 이제 찾아봐, 그래, 호두한테. 응, 호두 이거 해봐. 너 할 수 있을까? 고사리 손으로 숨겨놓은 간식, 잘 찾을 수 있을까요? 호두 열었다, 호두 열었다, 엄마. 호두 열었네, 상자. 이 정도는 식은 죽 먹기죠. 호두의 간식 시간은 영호에게도 즐거운 놀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반려견과 교감을 나누는 교육이 되기도 하죠. 일단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는 영호랑 호두랑 뭔가를 같이 하면서 서로 유대감을 좀 늘릴 수가 있고, 또 영호가 호두한테 간식을 주는 활동을 하면서 이제 재미도 느끼고, 또 반려견에게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거를 생활 속에서 배울 수 있을 것 같아서 네, 간단한 것부터 영호한테 하도록 하고 있어요. 아직은 서로를 대하는 법이 서툴지만 호두도 영호도 조금씩 적응해 나가고 있습니다. 신나는 놀이 후 남은 청소는 보호자의 몫. 이후에도 쉬지 않고 집안일에 몰두하는데요. 영호와 호두 케어를 한 번에 하는 게 힘들진 않으세요? 처음에는 아무래도 둘 다 돌봐야 되니까 힘들었는데, 이제 같이 지내는 시간이 늘어날수록 호두도 영호를 좀 배려해주고 영호도 호두랑 지내는 거에 이제 적응이 돼서 힘들지 않고 즐겁게 지내고 있어요.